창세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흙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과 영과 혼이 인간 구성의 기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주의 백성들에게 영과 육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영과 육과 혼을 건강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증거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